무단결석하는 학생 생활지도 이거는 돌직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무단 뭐 이렇게 접속하시죠. 근데 지금은 무단이라고 안 하죠? 2인자. 그 제가 제안한 거예요. 어. 네. 왜 무단이냐? 야. 무단침이 안 좋은 건 얘네들은 범죄자냐 이거. 예.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니까. 그래서 예, 우리들이 할 일이 꽤 있어요. 예, 오늘 질문 중에 사회에 그 관련돼서 그 다음에 교사가 감정의 효고 같이 읽어보실게요. 시작. 교사가 감정의 쇠를 통해 현정심이 너무 지칩니다. 특히 애정을 주었던 학생에게 실망하게 될 때,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교사는 관계했습니다. 교사는 쓰레기통이다.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자살률 OECD가 있고 중에 1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우울도 1위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고통은 사실은 깊은 원인인 애들이 왜 이렇게 까칠하고 나대고 덤비고 이렇게 이러느냐 우울하거든. 그게 저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시대 우울과의 싸움이라고 봐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교사에서 가서 쓰레기통이 날더니 교사를 상담하는 선생님이 계셔. 거기 오셔서 강의, 저에 이어서 강의를 하시는데 동선생님께서 쓰레기통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우아한 표현입니다. 그러셨어. 그러면 뭐예요? 뭔 통이다? 변비통? 아 진짜요? 오예.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들었다. 그래서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온 거예요. 서로 위로받자고 서로. 네, 그리고 이제 여기서